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이틀 전에 미국 경제가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3.3% 성장을 했다. 엄청난 성장인 거죠. 우리 경제 규모보다 한 15배 여러분들 큰 경제가 3%대 성장한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쇼킹한 뉴스거든요. 이제 오늘 그 원인을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통해 가지고 한국보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 15배 정도가 되는데 우리보다 경제가 1.8배 정도 성장한 비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뤘네요. 칼럼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3.3%, 2023년도 연간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 1.7보다 높은 2.5%에 달했고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 일본의 2.0%에 뒤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 경제 규모의 15배나 되는 미국이 우리의 1.8배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던 핵심 원인은 국내 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 개인 소비가 이런 호조를 보인 것은 제가 한 이틀 전에 보여준 그런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여러분들 소득을 늘릴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혁신의 힘인 거죠. 미국은 가장 제가 볼 때는 큰 힘은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행운 같아요. 한 개 국가가 아니고 50개 국가가 연합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연방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지만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50개 주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50개 주가 기업 환경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 경쟁체제니까 그 정치 권력이 자의적인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가운데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 이유가 정치 구조가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기업들을 옥죄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여기가 싫으면 다른 주로 가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뭐 작전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걸렸다가는 뭡니까? 수백 배 수천 배 정도 이런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그다음에 아주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사람을 자를 수가 있고 또 좋은 시절이 되면 사람을 늘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나라는 거죠.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다 미국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경제의 역동성 한국이 배우려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 우리의 60년대 70년대와 달리 학습 능력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것 같고 문제 해결 능력도 많이 여러분들 사라져 버린 거죠. 만일 지금과 같은 한국 상황이었으면 70년대면 어땠을까 분명히 뭐죠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냈을 것 같거든.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선거 부정이 발생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회적으로 뭐죠? 예, 그런 긴장이 고조됐고, 대만 사태가 여러분들, 대만에서 그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를 보고 많은 사람이 감화 감동을 받았는데,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들 도입하는 그런 변화조차도 대한민국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받아들인 것도 어렵다고 그렇게만 주목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 아니까 아,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구나. 지금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문제가 뭐고 뭘 해야 되는지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가지고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전투표자 수를 카운팅 개수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걸 막아야 되고, 그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정치 권력을 여건이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가 위기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릴까 안 차릴까 모르겠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를 아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다 아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자면 저는 그냥 칼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응? 그리고 뭐 사람들 다 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러니 제 이야기의 요지는 참 사람이든 나라든 간에 미리미리 깨우치면 참 좋은데 그 미리미리 깨우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야기지. 미리미리 깨우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사회가 할 수 있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예.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